면접 볼 때 직무와 상관없는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정말 그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일까요? 황당하고 까다로운 질문은 몰라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주입식 교육에 찌든 학생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할 수 없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면접관도 압니다. 옥스퍼드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셰익스피어가 반역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앞에 여성이 3명 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대답해주세요. 당신이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난감할 겁니다. 일단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허겁지겁하면 안 됩니다. 황당한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하고 담담하게 대답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회가 되면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링보드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던져서 화제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 친구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당한 질문이든 정상적인 질문이든 대처법은 예상 질문집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찾고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아서 질문 답변집을 만드십시오. 사실 면접관에서 나오는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집을 만들라는 것은 그렇게 질문집을 만들고 공부하면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당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임기응변이 생기고 내가 하는 상식을 통해 스프링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이 7기 시험 통과됐다고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면접 준비를 할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능력과 실력과 내공이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